이렇게 카페에서 Watching My Back이라는 컨텐츠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방금 미팅 끝나고 여기 밑에 있는 카페에 왔고요. 한번 시작해볼까요? 이거는 뭐 백에 들어있던 건 아닌데 뭔가 물을 많이 마시려고 제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서 이렇게 호박 티백이 들어있는 그런 티백을 갖고 다니면서 1리터짜리 물 안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우려 먹고 있거든요. 되게 고소하고 맛있어서 계속 먹는 편이에요. 이 물은 쿠팡에서 샀고요. 그 다음에 제 백을 보여드리자면 이거는 잼잼 언니가 제가 옷 사면서 선물로 주신 백이고 프릴백이어서 되게 사랑스러운 그런 느낌을 줘요. 그리고 오늘 제가 꽃무늬 원피스를 입었기 때문에 프릴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런 귀여운 백을 갖고 왔고 이 백은 진짜 많이 들어가요. 생각보다 진짜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옆에 리본으로 묶어서 또 사랑스러운 느낌을 줄 수 있고 이거를 풀면 크로스백으로도 멜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거든요. 이렇게 줄이 길어져요. 자, 이제 하나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맨 처음으로 보이는 거는 핸드폰. 핸드폰은 진짜 필수죠. 제 건 아이폰 XS예요. 산 지 한 1년 정도 됐고 이 케이스는 제가 얼마 전에 미국 투어 갔었을 때 샀던 케이스고 와일드 플라워라는 되게 좀 케이스로 유명한? 좀 예쁜? 해외만 있는 그런 브랜드고 이거는 그냥 쇼핑몰에서 샀어요. 옷 사면서 너무 귀여워가지고 제가 또 데이지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모으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사서 붙였습니다. 그리고 머리띠. 제가 보면 이런 곱창 이런 거 되게 좋아하나 봐요. 사다 보면 약간 이런 게 좀 많은 것 같은데 머리 흘러내리는 게 싫어가지고 머리띠를 하나씩 갖고 다니고 있어요. 되게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카메라. 카메라는 이제 유튜브 제가 이제 브이로그 찍어야 되기 때문에 틈틈이 찍고 있는 카메라고 산 지 2년 정도 됐나? 그때 돈을 모아서 산 제품입니다. 되게 저한테 의미 있는 카메라예요. 제 인생 첫 카메라이기 때문에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이걸로 브이로그를 항상 찍는 거예요. 다음으로는 이제 지갑. 제가 얼마 전에 지갑을 바꿨어요. 큰맘 먹고 바꾼 지갑입니다. 요새 좀 유행하고 있는 컬러 다크그린으로 바꿨고 생각보다 이렇게 안에 이렇게 주머니도 있고 수납이 은근히 많이 돼요. 여기 안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카드 두 개도 꽂을 수 있고 그래서 정말 잘 샀다고 생각하는 아이템입니다. 그 다음엔 이거를 꺼냈고 이거는 제가 스케줄러 정리할 때 쓰는 노트인데요. 그냥 뭔가 남기고 싶을 때 뭐 스케줄 있거나 하면 이런 식으로 그냥 남겨놓는? 파니까 안에 이런 귀여운 스티커들도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이것도 초록색이네요. 다음으로는 손 소독 티슈. 이거는 올리브영에서 샀어요. 보일 때마다 하나씩 쓰고 있고 이런 핸드폰 같은 거 있죠? 여기도 이렇게 닦으면서 쓰기 너무 좋아서 보이면 그냥 하나씩 사는 티슈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파우치. 대왕 파우치. 이건 로스모어라는 인스타그램 쇼핑몰? 아무튼 그런 건데 블로그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한테 연락을 해서 사게 되었고 이 겉에는 이렇게 레오파드 패턴으로 뽕실뽕실한 이런 털로 되어 있고 안쪽에는 이렇게 카키색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엔 뭘 있냐면 정말 필수템인 눈썹 펜슬, 호박키 이거 안에 들어있는 티백. 다음에는 메이크업 포에버 제품인데 이게 커버력도 좋고 진짜 뭐라고 되지? 짱짱해지는? 뭔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되게 잘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너뷰티가 빠질 수가 없죠. 제가 아침에 까먹고 안 먹는 날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여분으로 하나씩 올리브오일 캡슐을 갖고 다니는데요. 올리브오일 자체가 아침 공복에 먹으면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꾸준히 먹고 있는 제품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름 말하기 조금 부끄러운데 대장사. 이거는 변비 있으신 분들한테 되게 유용한 제품일 거예요. 평생 먹을 것 같아요. 이거 진짜 강추하는 제품이에요. 또 핸드크림. 손이 너무너무 건조해가지고 이렇게 핸드크림을 들고 다니고 템버린즈라는 브랜드인데 진짜 감성있고 향이 진짜 좋아요. 여기는 향이 다 좋고
제품도 다 좋고 패키지도 진짜 예쁘고. 자, 그 다음에 빠질 수 없는 나스 쿠션. 몽블랑 컬러를 쓰고 있고, 이건 커버력도 괜찮고 밀착력도 괜찮고 제 피부에서는 좀 전체적으로 단점이 없었던 그런 제품이에요. 그 다음에 립. 립들은 좀 굉장히 좀 여러 가지를 갖고 다니는 편인데, 요새 제가 좀 핑크, 약간 누드 베이지 이런 거에 빠졌나 봐요. 이거는 페리페라. 페리페라 잉크 매트 블러 틴트 허쉬 핑크 베이지. 쨍하지 않는 그런 핑크색이고, 이건 제가 지금 바르고 있는 로레알 틴트인데, 이거 진짜 촉촉하고 요새 데일리를 진짜 많이 바르고 있어요. 건조한 요즘에 바르기 딱이에요. 그 다음에는 맥 총알 립스틱. 이거는 완전 좀 더 누디한 카인다 섹시라고, 나 뭔가 오늘 차분해 보이고 싶고 조금 더 섹시한 느낌을 주고 싶다 할 때 그럴 때 바르는 메이크업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히아라는 코스메틱 브랜드인데, 이건 멜로우 피치 색깔이거든요. 제가 몰랐던 브랜드인데 선물을 주셔가지고 알게 된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써보려고 갖고 다니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향수. 향수, 이거는 에르메스 건데요. 사실 에르메스라고 생각하면 엄청 비싼 브랜드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향수는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여러분. 이 향이 되게 시원하면서도 되게 여성스러운 향이거든요. 그래서 뿌리고 나면 진짜 기분이 좋아서 자주 들고 다니는 향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 먹는 거예요. 이거 영양제. 하루에 한 알씩 먹어야 되는 프로폴리스 영양제고, 그 다음에는 이거. 이게 뭐예요? 이거는 분말이에요, 분말. 약간 탄산수에 먹으면 약간 에이드처럼 되는 그런 분말인데, 이게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좋아요. 이게 당이 없어요, 거의. 칼로리도 0칼로리, 막 5칼로리 이래가지고, 뭔가 음료수를 먹고 싶은데 뭔가 살찔 것 같고 이러면 이거를 사드시면 돼요. 저는 이런 거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아무래도 저는 다이어트를 달고 살아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막 설탕이 들어간 게 아니라 꿀, 막 꿀 파우더 이런 걸로 들어가는 거였어서 살찔 걱정도 크게 안 되고 정말 에이드로 먹기 정말 좋고, 이 둘 중에서 추천을 하자면 저는 이 크리스탈 라이트를 더 추천해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거는 진짜 그냥 음료수 먹는 것 같아요. 완전 추천. 자, 일단 파우치에 있는 거는 이제 다 소개를 해드렸고, 다음으로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거 베이지 에어팟. 이건 에어팟이에요. 이렇게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근데 너무 커요. 그래서 미니백 들고 다닐 때 너무 커서 이게 자리를 너무 많이 차지해요. 그치만 귀여워서 데리고 다니는 아이입니다. 충전기. 워낙 저는 연락도 많이 해야 되고 영상도 많이 봐야 되고 이래서 충전기는 꼭 갖고 다녀요. 충전기 아니면 애플에서 나온 충전 케이스, 그거를 들고 다니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거 카카오 라시라고, 이것도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이거는 무설탕 초코 우유거든요. 제가 약간 당 떨어질 때 하나씩 먹는 그런 제품이고, 설탕이 안 들어갔는데도 진짜 맛있어요. 여기에 카누가루 넣어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약간 모카 초코 느낌? 어? 이게 왜 있지? 상쾌한. 상쾌한이 왜 있지? 제가 이거, 어? 이거를 먹을 일이 있었나? 제가 술을 잘 안 마시거든요? 제가 이거 들고 나간 날 술을 마셨었나봐요. 암튼 이게 있네요. 암튼 저의 What's in my bag은 끝났습니다. 생각보다 물건이 많네요. 저는 많이 안 들고 나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하나하나씩 꺼내보니까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제품들을 가방에 넣고 다니실지 궁금하네요. 제 What's in my bag 영상은 이렇게 끝이 났고요. 이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다양하고 재밌는 컨텐츠를 들고 오겠습니다. 안녕.
you.